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할 컨텐츠는 원래라면은 4월 1일 맞나? 만우절이? 검색 좀 해볼게요. 만우절 4월 1일, 네 맞네요. 4월 1일 만우절에 했어야 되는 컨텐츠인데 제가 이거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짜잔, 위니 더 푸 곰돌이 푸 키보드 리뷰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애껴두고 있던 거였었는데 하필이면 1년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그 날을 지나쳐버려가지고 또 내년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아요. 원래는 이 제품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키보드 취미에 한창 빠졌을 때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제 키보드 관련 그 탭에서 이제 중고 물품을 계속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커스텀 키보드 관련 물품을 많이 사다가 새로 고침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곰돌이 푸 키보드를 판다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 디자인이 막 개쩌는 거야. 그리고 디즈니가 막 박혀 있어요. 디즈니가 박혀 있다는 건 뭐다? 정품이다. 어? 정품 곰돌이 푸 키보드? 심지어 옛날 제품이래. 딱 디자인만 봐도 막 요즘 나온 제품이 아니고 막 옛날 키보드예요. 풀 배열에다가 넘버락하고 캡스락하고 스크롤러 키 이 L이네 나오는 거 보세요. 딱 봐도 옛날 거라서 아하 사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바로 연락을 하니까 딱 이제 첫 번째로 연락이 했어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어? 이거 만우절날 리뷰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계속 묵히고 있다가 리뷰를 못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품부터 보도록 하죠. 제품 겉면 보시면은 위니 더 푸 곰돌이 푸 위 곰돌이 푸 어 위니가 곰돌인가? 아무튼 곰돌이 푸를 영어로 위니 더 푸라고 할 겁니다. 카툰 키보드 디즈니 인증 스티커? 어,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진품 증명을 하기 위해 홀로그램 스티커도 있고 곰돌이 푸 아, 진짜 오랜만에 봐요. 곰돌이 푸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옛날에 봤었습니다. 곰돌이 푸 피글렛 티거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어? 한글도 있어요. 사랑스러운 디즈니 캐릭터 푸우와 타이거는 아이들과 디즈니 농산에서 같이 어울려 노는 듯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드릴 것입니다.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파격적인 외형과 다양한 색상의 작반은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이 키보드를 사용함으로써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가져 드릴 것입니다. 어, 이거를 사줬다고 아이들이 찡찡거리지 않을까? 여튼 윈도우 98 98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 98은 알 수도 있겠다. 근데 미! 이건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98이랑 XP는 워낙 이제 흥했던 운영체제라서 어른들이 말하는 거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는 모를 겁니다. 키보드 모델명 같은 경우는 D9205라는 키보드네요. 라이선스도 이렇게 얻었죠. 그리고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 스위치 포스 키압이죠? 55 플러스 마이너스 20g 굉장히 키압이 좀 높죠? 요즘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키캡 높이 8mm 스위치 트래블 4mm 플러스 0.5mm 요즘 기계식 키보드도 4mm일 텐데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라이프 10밀리언 1000만회 스위치 수명이 1000만회 클릭을 할 수 있고 인풋볼트 뭐 필요 없고 등등등등 다 필요가 없고요. 컴패티빌리티 호환성 Fully Compatible Windows IBM PC DOS and Unix Operation System 요즘에라면 윈도우 맥 OS 뭐 이렇게만 적혀있을 텐데 IBM PC DOS and Unix까지 적혀있네요. 그리고 옆에 뭐 딱히 크게는 없고 여기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USB, PS2 플러스 USB 여기에 점이 돼 있죠? PS2하고 USB를 둘 다 지원합니다. PS2는 요즘에는 메인보드에 PS2가 있나? 요즘에 다 빠졌을걸요? 얼마 전까지 메인보드에는 있다가 요즘엔 대부분 한 6세대, 7세대까지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PS2를 키보드는 특히 썼던 이유가 무한 동시 입력을 그때 막 지원을 했었어가지고 PS2를 썼었는데 USB도 이제 N키 롤오버 해가지고 거의 무한 동시 입력이 이제 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죠? PS2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킨 상태에서 꼽으면 작동을 안 해요. USB는 컴퓨터 킨 상태에서 꼽아도 작동을 하죠? PS2는 컴퓨터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규격입니다. USB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여튼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제품을 이렇게 까시면은, 근데 뭔가 금방 사진하고 좀 다른데? 야, 이게 탈색이 된 건가?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뭔가 좀 다른데? 여기 색상은 활력 있는 생기 돋는 색상이라면 얘들은 얘들이 원래 색깔인가? 뭔가 푸가 찌들은 색상인 것 같은데? 아무튼 키보드가 있고요. 키보드 케이블은 당연히 유선이죠. USB 2.0에다가 PS2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PS2로 꽂을 수 있는 젠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처음 있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피글렛, 티거, 곰돌이 푸 이렇게 있고요.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만졌을 때 오! 피글렛이다! 오! 타이거다! 오! 푸다!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텐키리스 풀사이즈 키보드가 있습니다. 하... 극혐이네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이게 국룰이었습니다. 이거 역기역자 키보드, 이거 국룰이지, 이거 일자 엔터 2단이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안 써요. 요즘에 전부 다 일자 엔터 사용을 하고, 여기 한자 키, 아 개극형, 그리고 여기 키 다섯 개 개극형, 한형 키 따로 있는 거. 요즘에는 한자 키 한형 키가 없고 여기가 스페이스바로 통일이 돼 있는데다가 알트가 한형을 대신을 하고 한자가 한자를 뭘로 쓰더라? 나 저 한자 안 쓴 지 오래됐어요. 한자 이거 쓰는 게 보통 이제 특수 문자 쓸 때 썼었는데, 하, 여러분 요즘에는 윈도우 키 한 대로 점인가 이건가 하면은 이모지가 뜹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이모지 쓰지 요즘 누가 이거 씁니까? 이거 안 써. 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풀사이즈. 크. 옛날 키보드들에 이렇게 초록색 불핏 나오는 이런 게 있죠. 요즘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좀 깐진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단! 하단은 뭐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좀 플라스틱 쓰기 싫었나? 요거 올리는 거 있습니다. 오, 요거 올리는 거 있고, 여기 고무 받침 여기는 없네요. 하나가 증발. 나머지는 뭐 딱히 볼 게 없습니다. 타건을 해봅시다. 일단은 쳐봤을 때는 기계식은 아니고 멤브레인 키보드 같아요. 안에 러버동 들어있네요. 약간 뭔가 멤브레인 키보드들은 치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다 갑자기 압이 그 고무가 되어 있는 느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쑥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저소음 적축 키보드 쓸 때도 이 느낌보단 좀 덜하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멤브레인 키보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느낌? 좀 다른 특이한 느낌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고무가 이렇게 씹히는 느낌. 그냥 평범한 멤브레인 키보드예요. 이거 말고 비교군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짜잔! 레오폴드 FC750R 텐키리스 국룰입니다. 국룰. 좀 가격대가 있는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처음 입문한다고 하면은 국룰인 레오폴드 키보드입니다. 갈축입니다. 아무런 튜닝 안 한 상태고요. 한번 쳐볼게요. 그래도 이제 레오폴드가 스페이스바 전체적으로 통통거림이 꽤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키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갖다 버리게 만드는, 제가 요즘 커스텀 키보드 취미 접는다고 다 처분을 하고 있는데 남겨둔 단 하나의 커스텀 키보드. 짜잔. 야 좀 저리 가봐. 커스텀 키보드에서 거의 끝판왕, 옛날 구형 키보드들을 빼고는 거의 끝판왕을 담당하고 있는 키컬츠 넘버 2 리비전 1 87키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튜닝을 해둔 키보드고 갈축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지금 보면 이렇게 막 아노다이징이 좀 까져 있는데 이게 왜 까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노다이징이 사람이 사용한다고 까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저 이건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노다이징을 새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오랜만에 쳐보는데도 이 느낌 너무 좋네요. 기가 막혀요.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바로 그런 타건감입니다. 아 제가 요즘 이런 키보드 안 쓰고 로지텍 G915? 913이야 나? 아무튼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선 타건감은 솔직히 별로거든요. 기능성은 정말 좋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기능성 제로지만 타건감 올인. 아무튼 다시 한번 쳐봅시다. 이 친구 요게 3만원, 저게 대충 300만원.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일단 뭐 이 제품 애초에 기계식 키보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빠지나? 빠지기는? 네, 빠지네요. 보시면
러버돔 이 들어가 있는 멤브레인입니다. 이건 뭐 분해를 안 해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식키보드 하고는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 자주 사용하던 그런 키보드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기계식키보드들을 사용을 하죠. 가격대가 워낙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옛날에는 체리사가 독점을 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비쌌었는데 이제 독점도 풀리고, 풀린 당시에는 카피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지만 몇 년 지난 지금은 그 퀄리티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들 많죠. 그 중에 퀄리티 괜찮다고 제가 추천할 만한 건 CK87.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마지막 연도가 2007년 기사를 봤을 때 무슨 박람회 같은데 이 키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 몇 년이에요? 3년? 4년? 14년? 14년 된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거기 적혀있기로는 무슨 방수 기능도 된다고 하는데 세미 방수 수준이겠죠? 완전 방수는 당연히 아니고 세미 그냥 물 위에 살짝 흘렸을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거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도 그때 같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별로 딱히 끌리진 않아가지고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거 계속 갖고 있을까? 이거 팔기도 좀 그래요. 그냥 갖고 재미용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곰돌이 푸 키보드 리뷰를 해봤는데 솔직히 뭐 이거 리뷰라기보다는 오랜만에 그 제 커스텀 키보드 자랑하는 시간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